안녕하세요. 튜토리입니다. 아, 제가 매주 화요일이면은 화천군 인도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러 춘천서 화천을 3시간씩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는 중에 문득 이 차 안에서 연습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조금 물어보니까 귀가 막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은 차 안에서 녹음하시는 분들, 연습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밤하늘의 트럼펫 전주곡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트럼펫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펫의 매력적인 이 촉촉한 소리가 안 나고 그냥 퍽퍽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고향의 봄 몇 마디를 불어볼게요. 차이 가니까 그냥 팍 튀어나옵니다. 이 조수석으로 한번 이쪽은 훨씬 낫네요. 그런데 악기를 연습할 때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바로 앉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앞유리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뒤로 가면 괜찮겠네요. 그죠? 앞유리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팍팍 쳐요. 하지만 조수석으로 하니까는 자세가 밑으로 향하게 되네요. 차이가 확실히 나죠? 뒤로. 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조수석 옆으로 밑으로 부는 것이 너무 큽니다. 근데 밖에서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연습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앉아서 이 앞에 의자 숙이고 불면은 뒤에 소파 딱 등 바지 딱 대고 선에 딱 불면은 이거 시끄럽지만 약간
밑으로 가니까 공간이 넓어져서인지 좀 듣기는 괜찮은데 그래도 저는 마음에 안 드네요. 어? 문을 열으면은 자 차들이 지금 뭐 퇴근 시간이라서 없으니까 한번 열고 훨씬 낫네요. 근데 지금 남한테 시끄러운 소리 안 주려고 차에서 연습하는데 차 문을 열어놓으면 또 욕을 먹을 수도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미친놈? 해도 그냥 지나가겠죠? 아, 괜찮네요. 아, 그렇지만 저는 차에서 연습 안 할 겁니다. 불편해요. 불편하고 귀에서 들리는 제 패소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연습을 하신다면은 야금기를 끼고 하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야금기를 끼고 마음껏 부르면은 좀 뒤에도 이 실내에서 잘 방음 처리가 된 데서 부는 것과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에서는 정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약간 외곽으로 빠져서 차 문을 열고 하시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부는 게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쁠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래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펫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다 핑계죠. 자, 즐거운 펫 아무데서나 즐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튜토리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